자, 그러면 CRUD에서 마지막 작업, delete, 삭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신이 선호하는 검색 엔진에서 SQL delete in MySQL 이렇게 해서 검색해 보면, 자, 여기 delete syntax가 나오네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delete라고 하고 꼭 들어와야 되는 게 from 테이블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where문. 이거 빠뜨리면 모든 행이 삭제되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자, 봅시다. show select 별표 from topic. 자, 여기에서 저는 제 끝에 있는 MongoDB를 삭제해 볼게요. 자, 그러면 delete from topic. 여기서 엔터 치면 큰일 난다고요. where id는 엔터. 그리고 다시 한번 select 문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id 값이 5인 행이 잘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운데 delete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아셨죠?